안녕하세요, 상은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닭 한 마리를 하려고 이제 닭을 사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네 토막을 내왔습니다. 씻어서 이제 삶아야 되잖아요. 근데 씻으실 때는 이제 닭을 토막 내주시는 분이 다 알아서 정리를 잘 해주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기름 덜 뗀 거 있으면 떼시고요. 이 뼈 사이에 중간에 있죠. 이런 내장 찌꺼기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이런 거 조금 떼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뼈 사이에 있죠. 손가락 넣어가지고는 좀 이렇게 좀 뭐 붙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껍질을 싫어하시는 분은 떼시기도 하지만 뭐 저는 껍질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닭을 먼저 삶아줘야 되는데요. 대파를요, 한 두세 뿌리 정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오늘 닭 한 마리의 주 포인트는 바로 대파 국물이거든요. 마늘을 많이 쓰면 백숙의 맛이 되고요. 또 이거는 특이하게 또 백숙의 맛보다는 또 다른 깔끔한 맛으로 먹기 때문에 양파 4분의 1 정도 넣어줬습니다. 마늘은 이렇게 약간만 넣어줄게요. 나중에 다 끓인 다음에요, 이 국물은 이제 걸러서 깨끗하게 해줄 거거든요. 이제 닭을 삶는 동안에요. 자, 고춧가루 두 스푼으로요.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을 자, 이 정도. 자, 고춧가루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부어 넣습니다. 이제 재래기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물입니다. 물 소주잔 하나고요. 매실 액기스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매실 액기스 없으시면 물엿이나 올리고 땅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매실 액기스. 한 초짠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진간장입니다. 진간장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겨자, 연겨자 조금 쓰시면 되고요. 여기 식초를 좀 쓰는데 식초는요, 소주잔 반잔만 쓰겠습니다. 겨자는 이렇게 이제 풀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새콤달콤한 소스가 다 됐습니다. 풀어 놨거든요. 이 정도 되면 여기다가요 다대기를 만들어 줄게요. 마늘을요 정도 반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반 스푼 넣어주고요. 이렇게 놔둘게요. 새송이 버섯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런 저는 마타리 버섯 준비했습니다. 뚱지만 잘라서 이렇게 찢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떡. 요거는 이제 쌀 떡볶이고요. 시판을 하는 쌀 떡볶이입니다. 자, 좀 이렇게 납작하게 감자는 물에 한번 헹궈 줄게요. 전분기가 있으면은 국물이 뻑뻑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분기 좀 없게 물에 한번 헹궈서 감자는 담아두겠습니다. 배추잎을 좀 준비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국수에 넣을 때도 마지막에 칼국수 넣을 때도 먹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국수 양념 만들 겁니다. 부추는 자,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부추 한 줌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 조금만 채썰을게요. 곱게 채썰겠습니다. 양배추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양배추도 같이. 쪽파 썰었던 거는요, 마지막에 이제 국수를 삶아서 먹을 때 그 양념으로 끼얹어 먹으려고요. 청양고추 아주 작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넣을게요. 마늘 약간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고요. 이거 국간장이거든요. 자, 국간장하고 멸치 액젓을 반반 섞을게요. 멸치 액젓입니다. 이렇게 반반 섞어서요. 이 통깨나 소금 조금 넣어주고요. 참기름을요 한 반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국수랑 같이 먹을 양념입니다. 이제 닭이 어느 정도 익었는데요. 이거 대파하고는 이제 좀 건져주면 될 것 같아요. 닭이 어느 정도 완전히 아직 덜 익었지만 어느 정도 익어서 잘라주려고 제가 이제 건졌습니다. 한 30분 끓는 시점에서 이제 닭을 잘라줬습니다. 아까 삶았던 그 국물을요, 육수를 이렇게 조심한 돼요. 찌끄러기는 다 채로 한번 다 걸러냈습니다. 한 30분만 익혀서 좀 덜 익혀놓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감자가 들어가고, 감자가 들어가서 익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마 토막내 온 닭이면 더 빨리 끓을 것 같아요. 이게 자, 감자를 먼저 좀 익혀줄게요. 식탁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직접 있죠. 건져 드시면서 소스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요, 자, 떡볶이 넣고 배춧잎도 이렇게 넣어서 건져 주시면 돼요. 같이. 그리고 버섯도.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국이랑 같이 건져 드시면 되겠네요. 감자도 한 5분이면 되고요. 떡볶이는 위로 둥둥 떠오르면 되고, 이제 고기도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이렇게 살짝 물려 놓고, 아까 준비했던 거 있죠? 칼국수도 준비해놨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전분기만 물에 살짝 헹구고 마지막 국물에 넣어가 끓이면 되고요. 칼국수 다 끓이고 나면 칼국수 넣고 양념해서 드시면 돼요. 양배추, 또 부추, 또 양파 또 넉넉히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준비됐죠. 만들어뒀던 이 양념을요, 겨자 양념을 이렇게 얹습니다. 많이 얹어도 돼요. 이거 이렇게 많이 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두었던 이 다대기를요,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간은요,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맑게 드시는 거니까 간장 쓰시지 말고요, 이렇게 소금 넣으시, 고운 소금 넣으시고요. 그리고 후춧가루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 보시고요. 그리고 요 야채랑 같이 고기 건져서 드시면 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물에다가요, 칼국수 금방 전분기를 조금 씻어내야 돼. 시판하는 칼국수에는 전분 가루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물에 한번 헹구고는 이제 이렇게 바로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칼국수 넣고요. 오늘 드시고 나면은 야채들 있죠, 같이 마지막 국수에다가 넣고요. 제가 따로 양념을 만들었던 거를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세요. 국물에 약간 간이 돼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